서해랑길 오늘 80코스 출발합니다. 장고항입니다. 아, 오늘 장고항에서 상길포항까지 한 약 바닷가에 텐트 치고 잠 딱 좋겠네. 이 막혔는데? 저 멀리 국화도 선이 보이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로 따라 저기 불다리를 지나서 갈 수 있지만은 바닷가로 하고 갔습니다. 푸른 비전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잠시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 물 위험하진 않습니다. 진로 가보겠습니다. 하얀가로. 저 바다의 국화도도 가깝게 보이고 우산들이 많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색깔이 이상하다. 이거 인공감미료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서쪽으로 가면 당진전력문화홍보관, 좌로 가면 대산 방조제가 나옵니다.
스카이라인 킥테그가 요 표시도 있네요. 이렇게 걸었어요. 아이고, 이제 제방뚝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비도 농어촌 휴양단지 우측으로 가네요. 도비도를 한 바퀴 도는 거로 서해랑길이 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야영 취사 금지네요. 뭐 계세요 할머니? 뭐 캐시는 거예요? 고동? 도비도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대호간척 친환경 농업 시범지구.
상길포항이 가까이 왔습니다. 갈림길에 있고 가까이 상길포항 보입니다. 대호방조제를 건너왔습니다. 대호방조제 건너와서 주차장을 지나서 저쪽 회센터에 있는 번화가로 잠깐만 이동하면 됩니다. 식당가들도 있고 번화합니다. 상길포항입니다. 상길포항 고기잡이 배들이 엄청 많이 있고 좀 번화합니다. 여기는 서산으로 들어갑니다. 서산. 상길포항 수산시장. 회랑길 80코스 끝냈습니다. 내일은 79코스 이제 여기 서산시로 여기 쪽 산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아이고.